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수익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경매의 목적은 낙찰이 아니고 수익입니다. 즉, 입찰을 할때 낙찰을 목표로 입찰을 하지 말고 수익을 목표로 입찰을 하세요라는 말을 반드시 드려요. 그게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예, 낙찰받았다가 손해볼 뻔했기 때문에. 요, 정일 씨, 퇴근 안 해? 아, 오늘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하네. 수고해, 그럼. 예, 들어가십시오. 정일 씨가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점은 또 있습니다. 꼭 일정한 수입이 있는 다른 일과 병행하라는 겁니다. 회사 그만두고 할게요. 그러면 그거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그 젖은 낙엽 정신이란 말을 합니다. 젖은 낙엽처럼 회사에 딱 붙어 있어라. 절대로 발로 차고 뛰어내도 떨어지지 마라. 드라이기로 말려도 붙어 있어라. 투자 생활은요, 투자를 전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 투자를 해놓고 그게 수익이 실현될 때까지는요, 아무런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투자금으로 해서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비까지 충당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 실패 100%예요, 제가 보기엔.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을 얻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부동산 경매. 그런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